부추 따면서 이 가지도 따서 가지밥도 하고 가지 불고기도 하고 가지도 좀 따고 이 토마토 같은 것도 해마다 채취하지 않으면 이 그걸 해요. 이 새들이 쪼아버려요. 그래서 날마다 따줘야 돼요. 토마토도 여기도 있네요. 아이고. 우리 남편이 부추 되는 동안에 해가 저물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또 새가 먹기 전에 토마토도 따야 돼. 토마토도 좀 익으려고 그러면 그냥 벌써 새들이 쪼아서 새들이 그냥 쪼아버려요. 얼마나 사람보다 빠른지 새들이. 아, 농사 지은 우리보다 새들이 우리 농작물을 더 잘한다니까요. 조금 좀 익는 듯 싶으면 벌써 쪼아버려요. 요 정도 되면 그냥 축산 집에 따다가 숙성 시킨 게 나아요. 이 정도만 돼도 새들이 좋아요. 요새는 이제 따가지고 다 섭비를 못하니까 냉동실에 얼려놔요.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제 냉동실에 얼려서 이제 겨울에 스파게티도 해먹고 이제 그러죠. 어제 막 한 바구니 우리 남편이 따와서 토마토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새들이 먹기 전에 딴 게 주네. 토마토가 조금 빛깔이 익을 기세가 보이면 빨리 따서 숙성시키는 게 나아요. 요즘 새들은 빨갛게 익기 전에 우리가 따니까는 이제는 약간 공기가 돌면은 새들이 먹어버리더라고요. 쪼아버려요. 갈수록.